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가 지난 30일 도쿄 신주쿠 호텔에서 일본 현지 IT 중소기업과 청년 해외 취업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는 일본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등 힘을 모읍니다. 많은 청년층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협약으로 수원상공회의소 연수 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国の人はですね、言葉も日本語が喋る方がたくさんおられますし、 IT に長けている方も多いということで、韓国の方を人を積極的に採用することにしました。 한편 수원시는 2015년부터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IT 기업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 K-무브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 K-무브 스쿨 2기 취업 연수생 29명은 30일 일본 IT 기업 현장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부터 일본어를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나 다양한 분야에 공부할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처음 배웠는데도 선생님들께서 진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본인이랑 면접을 보는데도 문제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 앞으로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더 많은 수원시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합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